텃밭 수박 순치기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마토, 참외 그리고 수박 모두 뿌리에 연결된 줄기를 원줄기라고 합니다. 또는 어미순이라고도 말하죠. 쉽게 표현하면 1차순 또는 1차 줄기입니다. 원줄기, 어미순, 1차순, 1차 줄기 모두 맞는 용어인 것 같고요. 아무튼 어느 작물이든 순치기 전에 원줄기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모종으로 심은 수박이 성장하기 시작하면 뿌리 주변 좁은 공간 내에 무척 많은 잎이며 줄기들이 집중되기 때문에 원줄기를 찾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시고요. 원줄기에서는 마디마다 2차순이 도달합니다. 2차순은 흔히 아들순이라고 말하죠. 아들순 또는 딸순 모두 맞는 것 같고요. 2차순에서는 마디마다 다시 3차순이 도달합니다. 3차순은 당연히 손자순 또는 손녀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무튼 토마토, 참외 그리고 수박순치기에서는 원줄기 즉 어미순과 아들순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텃밭 농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콘텐츠는 초보 농부 육아이브가 텃밭과 전원생활 그리고 모든 일상에서 경험한 내용을 사진 및 영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귀농 귀촌이나 주말 농장 또는 텃밭을 구상 중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박은 일반적으로 어미순이든 아들순이든 성장세가 좋은 줄기로 두 개를 살리는 경우가 보편적인 순치기 방식이죠. 아들순 두 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미순을 다섯 번째 마디 정도에서 과감히 잘라줘야 합니다. 그러면 아들순 다섯 개 정도가 남게 되겠죠. 다섯 개 정도의 아들순 중에서 성장세가 좋은 것으로 두 개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잘라주는 것이 수박 순치기 핵심입니다. 이렇게 남은 두 개의 아들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키우면 텃밭 수박 농사 절반의 성공은 보장됩니다. 다만 뿌리 주변에서는 언제든 새로운 줄기들이 계속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하고요. 또 한 가지, 수박은 6번, 12번, 18번 마디에서 암꽃이 핍니다. 수박 열매가 달리는 위치겠죠. 가능하면 12마디 이후에 달린 수박 열매를 키우는 것이 좋다는 점을 강조하고요. 당연히 6번째 마디에 달린 수박은 과감하게 따주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문 농가에서는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한 포기에 수박 한 개씩만 키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즉 어느 줄기든 수박 한 개를 달게 되면 나머지 수박은 모두 솎아준다는 의미입니다. 혹시나 수박 순치기가 어렵다면 어미순이든 아들순이든 성장세 좋은 줄기로 총 두 개만 남기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그 후에는 12번째 이후 마디에 달린 열매를 키우면 되겠습니다. 텃밭 수박인 경우 줄기마다 한 개씩 달아도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고요. 이 정도면 텃밭 수박 순치기는 끝입니다. 텃밭 농부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콘텐츠 기획 및 편집은 초보 농부 유가이버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귀농 귀촌 및 텃밭에 관한 영상을 꾸준히 제작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